잉여맨 로블록스. 자, 오늘은 입양원소에서 알파벳 로어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예. 오늘 각자 어떤 캐릭터를 하고 왔는지 볼까? 어? 이건 알파벳 H. 나는 H. H는 방귀 냄새 맡고 유령된 거라고. 여맨이 방귀 냄새 토케이지. 어, 그리고 굉장히 귀여운 P잖아? 나는 탐미오. P 진짜 이뻐. 알파벳 중에서 제일 이쁜 캐릭터로 나온다. 아니 이건 아이? 나는 아이. 아, 아이. 그리고 얘는 뭐지? 나는 엑스지만 닌자라서 숨어있지. 그냥 누가 봐도 준세가 같은데. 나는 엑스. 자, 오늘 컨텐츠는 여러분들 각자 좋아하는 알파벳으로 자기 방을 꾸몄습니다. 자, 그럼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 좋아! 자, 일단은 내 집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하지. 오, 여맨이 집. 어때? 이건 내가 지은 건데 난 H로 내 방을 꾸며봤다고. 내 귀여워. 집을 꾸며봤다. 그거 아니라? F. 와, 여기 귀여운 F 있어. 이 F 동굴이잖아. 이 F 동굴. 이 F가 지켜보고 있는 거라고. 와우. 잘 지었다. 근데 이게 끝이야? 아, 그건 아니지. 자, 이거 F 동굴 어제 똑같이 지었지? 아, 완전 똑같아. 이 F 동굴로 가서 들어가 볼까? F 동굴로? 그래요. F 동굴 들어가려면은 부셔야 돼. 헐. 오. 부셔야 돼. 구독. 어, 얘가 들어왔다. 아프 동굴에 들어오면은 저렇게 동굴처럼 돼 있는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 된다고. F가 A를 물어뜯고 있었어. 도망가. 와, 어때? 와, 여매나 완전 똑같이 생겼어. 그치, 똑같이 생겼지. 잘 지웠다. 그럼 짱이다. F가 이제 A를 물어뜯고 있는 모습. 어때? 무섭지? 무섭지? 오, 너무 무서워. 자, 이렇게 내가 지어봤어. 동굴 안에 F가 있고 이제 F가 친구들을 납치해서 이제 물어뜯는 모습까지 내가 지은 F 하우스였다고. 그리고 바로 다음에 뭐 볼까?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가 보자. 어? 내 방 먼저 안 봐? 어, 위로 올라가서.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는 2층이야. 2층? 여기는 X방이야. X방. X방? 아, 이건 늑대가 지은 방이구나. 맞아. 한번 가볼까? X방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 뭐야? 생각보다 굉장히 푸른 자연이네. 어, 뭔가 일본 느낌이 나. 역시 닌자라서 그런가? 맞아. 아니, X다! 오, X 뭐야? 왜 이렇게 잘 지었어? 야, X 지금 닌자처럼 여기 앞에 앉아있어. 이렇게 앉아서 차 한잔하고 있고. 우와. 늑대야, 엄청 잘 지었다. 숨겨진 닌자 마을이야. 아, 근데 진짜 잘 지었는데? 얘들아, 여기 온천이 엄청나. 따뜻해. 야, 일본 온천도 즐길 수 있는 X 하우스. 와, 일본 느낌이. 수련하는 곳인가 봐. 오, 그런가 봐. 오. X의 이런 빛들이 좀 되게 멋있는걸? 와, 늑대 역대급 작품이다. 야, 너 진짜 잘 지었다, X.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늑대는 건축을 잘한다니까. 정말 잘한다. 늑대 엄청 웃는 좋아한다. 웃는 것도 어떡해. 나 사르나르도 때릴 수 없어? 염소 같아. 아, 근데 늑대의 역대급 X하우스. 어, 멋있는데요? 다음은 누구지? 진짜 일본 여행 온 기분. 다음에 위로 올라가 볼까? 다음은 H의 무덤이야. H의 무덤? 오. H는 죽었잖아. 뭔가 으스스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지만 그건 사실 죽은 척이었고 여기 잘 살아있더라고. 어? 이거 무덤 안에. 아, 이거 알겠다. 이거 관 아니구나. 관. 관 아니야. 관이네. 이거 딱 보니까 관 안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H가 여기서 편안하게 쉬는 곳인 거지. 맞아, 맞아. 잘했는데. 그리고 여기 보물이 숨겨졌지. 오! 야! 여기는 H가 보물을 왜 모으지? H 무덤 안에 있는 관 안. 관 생각보다 좋네? 안에? 그러게? 쓸만한데? 야, H가 여기서 자고 있어. 유령의 H 관 안에 들어와 봤고요. 그 다음 맨 위에 이거 무슨 집이지?
이건 아이집이야. 내가 만들었지. 어, 아이방은 어떤 느낌일까? 아, 이게 진짜 아이방 아니야? 오! 뭐야? 아이가 있다 여기? 근데 약간 생각보다 집이 신세대적인걸? 모던한걸? 아이는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어.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어린이 놀이기구가 너무 없는데? 근데 방이 엄청 게임할 수 있어. 남들과는 달라. 방도 있어. 방도 있네? 아이는 잘 산다. 아이는 약간 모던한 집을 좋아하니까. 어쨌든 좋다. 아이 봐. 여기서 같이 파티도 하는 거지. 알파벳 친구들이랑. 근데 친구들. 왜 이렇게 앉지? 왜 이렇게 앉아? 이것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어. 아 무슨 기차냐고. 아 근데 이게 또 정겨워 보이네. 좋아. 아이방 잘 봤고요. 화장실도 있어. 완전 진짜 완전 집이다 집. 제일 그래도 집 같았다. 예? 내 방이 진짜? 제일 크지네. 그리고 피방. 피방 가볼까? 내 방이 제일 별로다. 큰일 났다. 아니야 잘 지었을 거야. 오 자신 없어. 피방의 입구가. 피방의 입구가 어디였지? 여기 막혀버렸어. 여기야 여기? 곡괭이 꺼내. 오, 나 잘했다. 여기 있네. 어 숨겨져 있네. 피방. 역시 B. 와우. 야 B방은 되게 소녀스러운걸? 와. 공주님 방. 얘들아 이거 뭐게? 빨간색. 이거 뭐야? 진짜? 보석이잖아. 내 가슴팍에 있는 이 보석이랑 똑같이 생겼지? 아 물음표 보석. 잘 지었는데? 그리고 여기도 차 한 잔도 할 수 있고. 예쁘다. 귀여운 피글을 똑같이 만들었어 여기서. 어 여기 사탕도 되게 귀엽다. 완전 피 소녀들의 피. 방 같은 느낌이랄까? 미니 수영장도 있지롱. 미니 수영장이 어딨어? 어? 여기 진짜 있어 미니 수영장. 나 이거 침낸 줄 알았는데 미니 수영장이었구나. 잘 지었다. 피방 되게 귀엽고 여자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방인 것 같아. 완전 공주님 스타일. 와우. 그래도 나는 뭐 개인적으로 내 생각에는 X방이 좀 마음에 드네. 나도 나도 일본 잘 지었어. 일본 여행에 온 기분이랄까. 나 아니야 여매나 너희 방도 엄청났어. 동굴이 짓다니. 아, 깜짝 놀랐지?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알파벳 친구들 방을 이렇게 하나씩 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알파벳 방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투표해 주시고요. 댓글에다가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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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1000 구독 뿅 좋아요 안녕!